여기 루시가 있습니다. 루시는 엄마 루나와 함께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사원에 위치한 공원에서 놀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엔젤라와 어멘더 언니들 그리고 로조 오빠도 있습니다. 그런데 엔젤라 언니는 어멘더 언니가 무서운지 자리를 이미 떠났고 어멘더 언니는 루시와 놀고 있습니다. 어멘더 언니는 루시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어멘더 언니는 루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루시야, 외로워하지 마. 엄마가 안 놀아주면 연희한테 오렴. 언니가 루시랑 많이 놀아줄게. 엄마 루나는 루시와 어멘더 언니가 노는 모습과 주변을 번갈아 보면서 보고 있습니다. 루시는 엄마에게 달려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어멘더 언니가 저를 많이 예뻐해주고 놀아줘요. 엄마도 보셨죠? 주변에 뭔가가 있는 것을 감지한 엄마 루나는 일어서서 경계 태세를 합니다. 그리고 약간 심상치 않는 표정을 지으면서 한 곳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루시는 다시 어멘더 언니와 즐겁게 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루시가 무언가를 먹고 있습니다. 어멘더 언니는 말합니다. 루시야, 너 혼자 먹지 말고 언니한테도 줘봐. 루시의 반응에 대해 무안해진 어멘더 언니는 떨뜨름한 표정으로 주변을 봅니다. 하지만 어멘더 언니는 다시 루시에게 가. 너는 왜 이렇게 예쁘게 생겼니? 너 혼자만 다 먹어라 하고 하면서 루시 얼굴에 먼지를 떼어줍니다. 루시는 풀숲에 있는 열매를 먹고 있습니다. 맛있는가 봅니다. 동그랗게 눈을 크게 뜨고 있습니다.
혼자 먹고 있는데 어맨더 언니가 와서 루시에게 말합니다. 루시야, 너 혼자 먹으니까 그렇게 좋니? 실망이다 라고 하면서 토라집니다. 루시는 카메라맨님이 주고 있는 우유를 먹고 있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아예 일어나 서서 먹고 있습니다. 서서 우유를 먹는다는 것이 힘들었는지 루시는 자리에 앉아 똘망똘망한 눈망울로 카메라맨님을 쳐다보면서 우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맨더 언니가 우유를 먹고 있는 루시를 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루시는 혼자 먹는 것이 재미있나 봐. 엄마 루나는 우유를 먹다가 어맨더 언니를 위해 조금 남겨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맨더 언니가 루시와 잘 놀아주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루나는 우유를 좀 더 먹고 싶었지만 참고 그 우유를 어맨더 언니에게 주었습니다.
엄마 루나는 리비 언니를 만나 바위에 앉아 리비 언니가 제일 좋아하는 그루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리비 언니의 양딸인 무지개가 왔습니다. 그리고 바위 아래에서 놀고 있는 루시도 무지개 언니를 보자 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무지개 언니가 반응이 없자 루시는 재미없다는 듯 다른 쪽으로 갑니다. 또다시 루시는 무지개 언니에게로 와 이렇게 말합니다. 언니, 왜 나랑 안 놀아줘요? 라고 하면서 무지개 언니에게 점프를 합니다. 무지개 언니는 루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너랑 놀 기분이 아니란다. 미안하다. 무지개 언니가 루시에게 이렇게 말했지만 루시는 무지개 언니의 말을 무시한 듯 무지개 언니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무지개 언니도 루시 입안에 있는 먹을 것을 보자 그것을 빼내려고 루시의 입에 손을 갖다 댑니다. 루시는 혼자 또다시 턱 주머니에 있는 음식을 꺼내 먹고 있습니다. 어맨더 언니는 우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루시가 와서 언니에게 우유를 달라고 합니다. 어맨더 언니는 루시에게 말합니다. 루시야, 언니가 아까 너 우유 먹을 때 언니도 좀 달라고 하지 않았니? 그런데 너는 언니한테 대답도 안 하고 너만 다 먹었잖아. 너의 엄마가 주신 우유야. 나 좀 먹게 가만히 좀 있어?
루시는 우유 맛을 알게 되었는지 어맨더 언니가 다 먹은 우유팩에 아쉬움을 갖고 입에 갖다 댑니다. 어맨더 언니는 루시에게 와서 다시 루시와 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로조 오빠도 함께 놀고 싶은가 봅니다. 루시 엄마인 루나에게 먼저 허락을 받으려고 시도를 합니다. 엄마 루나는 로조 오빠에게 말합니다. 함께 놀으라고. 그런데 어맨더 언니는 로조 오빠가 싫은지 루시를 내버려 두고 도망을 갑니다. 시무룩해진 로조 오빠가 안 돼 보였는지 루나는 그루밍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루시에게 추억이 될 만한 날인 것 같습니다. 엄마 루나가 항상 루시에게 짜증을 내고 찐 엄마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왠지 특별한 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